네, 안녕하세요. 네, 스토리라는 편의 정과장입니다. 아,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도 하고,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체력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출근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 병원 생활하면서 그 정과장의 병장 얘기를 8병까지 어저께 저녁에 올려서 끝을 냈는데, 너무 그냥 그 병상 얘기만 올 때만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막 탈퇴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. 지루하신 거죠. 그래서 이제 몸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본연의 이제 아파트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, 또 이렇게 우리 시설 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또 일하는 모습, 그런 것도 다시 좀 하고, 또 이제 제가 자매 부부랑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피아노, 스토리가 있는 피아노는 개인 취미 생활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막신 무라비차의 스트러터, 이거를 이제 원래는 태어나고 연습해서 완성곡 하려고 했었는데, 완성곡 하기 전에 지금 한 80%까지는 이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그래도 간만에 스트레가 있는 피아노로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한번 또 보여드리고, 다음에 정말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을 딱 보강해가지고 완성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오래간만에 스토리가 있는 피아노 한번 막신 무라비차의 스트라토 한번 들어봐 주세요. 네.
이성덕까지는 한80% 된것 같은데, 이제 음이 이제 그 마디가 끊어지고 이어지는 마디에서 아직 이 손가락이 그 음을 잘못 가는 부분들이 좀몇 군데 있어서, 그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해가지고, 다음에는 이제 안 틀려보고 완주를 한번 할수 있게끔 연습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예, 항상 건강하시고, 좀 있으면 내일 모레 추석이네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. 추석 또 즐겁게. 추석 전에 또한번더 해야죠. 예.